해양 레저 스포츠 입문자를 위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입문자가 알아야 할 바다 정보에는 날씨, 조석 현상, 조류 등이 있습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겨야 하기 때문에 날씨, 조석, 조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날씨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고자 하는 장소의 날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전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날씨를 확인해서 비가 오는지,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바다 실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날씨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서 윈드파인더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면 날씨에 대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현상은 간조, 만조,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간조 때하고 만조 때 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알수 있는 정보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스마트 조석 표를 보면은 조석 현상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 바다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 조석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석 현상을 잘 알아야 바다의 어떤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물이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바다에 갔을 때 물이 들어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 활동을 할때 너무 물이 빠진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육지에서 바다까지 가는데 너무 힘이 들 수도 있고, 물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해양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바다에 갔는데 물이 많이 들어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다소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석 현상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조석 현상은 보통 달과 관련이 있는데, 금음달과 보름달은 물이 가장 많이 쓰고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게 되고, 반달인 경우에가 물이 가장 적게 들어오고 적게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보통 대략 7에서 8일 기준으로 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7일 동안 계속 물이 많이 빠지다가 다시 7일 동안 점점점 적게 빠졌다가 다시 7일 동안 많이 빠지다가 또 점점 적게 빠지면 대략 4주 정도가 되는데, 이 4주가 대략 4, 7, 28, 28일, 대략 29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기조가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꾸준히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기조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조석 현상과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두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류의 경우에는 조류는 조속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는 보통 북쪽으로, 먼 바다에서는 북쪽으로 흐르고, 만약에 어떤 곶이나 아니면 육지에 그 들어오는 물이 부딪힌다 그러면은 부딪히는 물은 다시 남쪽으로 흘러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조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속 현상에서 물이 빠지는 양이 많을 때는 조류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조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위험성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양 레저 스포츠를 입문하면 자칫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류와 바람이 같이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움직일 경우에는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날씨 조속 조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레저 스포츠 입문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배우고 정보를 습득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을 위한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복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좀 살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선크림을 바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갈아입을 옷, 그 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도구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샤워할 수 없는 장소라면은 해양대 스포츠 활동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큰 타올이나 아니면은 캠핑용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장은 기본적으로 날씨, 수온에 따라서 복장을 선택하게 되는데, 물이 차가울 때는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이 차가운 상황에서 활동을 한다 하면은 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슈트, 웻슈트를 입어야 됩니다. 그 외에 복장으로는 아주 물이 차가울 때는 부츠, 그 다음에 장갑, 후드 등을 착용할 수가 있고, 그 외로는 뭐 물이 차갑지 않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양 활동을 할때 예를 들어서 모래바닥이나 아니면은 그 갯바위에 혹시라도 접근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발을 다치거나 손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항상 맨발보다는 아쿠아 슈즈나 아니면은 슈즈를 신는 그러니까 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있을 때 슈즈를 신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뾰족한 것에 발이 찔린다거나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리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 상황이 바다 해변 자체가 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인데 만약에 내가 처음 가는 어떤 해변, 낯선 해변에 간다 그러면은 바닥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히 슈즈를 신는 것은 아쿠아 슈즈나 웻슈즈를 신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햇빛이 있을 때 선크림을 바른다고 생각하는데 햇빛이 없어도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햇빛이 없는 상황에도 살이 탈수 있는 충분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한 선크림이 아니라 살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크림이기 때문에 햇빛이 없더라도 선크림을 발라야 좋습니다. 특히 대략 하지가 지난 6월이 지난 상황이면 낮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훨씬 더 살이 탈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타는 것을 방지하려면 선크림을 발라야 됩니다. 샤워 도구는 보통 샤워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샤워 도구가 있겠지만 개인 샤워 도구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건, 그 다음에 샴푸 이런 것 등등은 비누 이런 것 등을 준비해서 이용하시는 게 자주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샤워 도구를 준비하는 게 좋은데 마치 실내 수영장에 갈때 사용하는 샤워 도구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면 훨씬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아입을 옷도 준비를 해야 물에 빠졌을 때 옷이 젖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해양 레저 스포츠 종류에는 크게 바다에서 할수 있는 바다 수영, 그 다음에 무동력 해양 레저 스포츠, 동력 해양 레저 스포츠가 있을 텐데, 무동력 해양 레저 스포츠 종류에는 카약, 패들보드, 서핑, 윈드서핑, 요트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에는 파워보트가 있습니다. 사실 카약, 패들보드, 서핑, 윈드서핑, 요트 등은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패들보드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정보는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 패들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배울 수가 있지만 처음 입문 단계에서는 렌탈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입문자를 위한 강의를 하는 곳을 찾아서 강의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